안녕하십니까. K맨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포드 트럭은 어떤 옵션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보신 그 외모 촬영했던 그 차 같은 차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포드 F150의 레리엇 모델입니다. 지금 이 차는 제 지인 차기 때문에 평소에 쓰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다 꼽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뭐 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포드 트럭은 다 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트립 컴퓨터 관련 기능, 뭐 트럭 안내 관련 기능, 그리고 토잉 브레이크에 관련된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 자체는 뭐 크게 뭐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선글라스 홀더가 들어가 있고, 요게 뒷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네 그런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실내등 스위치 있고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룸미러는 뭐 평범한 룸미러죠. 기존에 사용되던 룸미러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자 여기 손잡이 그대로 양쪽에 다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USB 타입C도 들어가 있고, 일반 USB 타입A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쿨링 시트 다 들어가 있는데 열선과 쿨링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특징적인 건 4A가 있어요. 특히 겨울 같은 데는 갑자기 길이 미끄러운 곳이나 블랙아이스 이런 곳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4A를 놓고 다니는 걸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여름에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그 요게 뒤에 트레일러 브레이크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일단 연결한 다음에 브레이크 테스트 할 때 요걸로 브레이크를 잡아봐야 돼요. 이렇게 넣고, 그래서 뒤에가 브레이크가 센지 트럭이 브레이크가 센지 그거를 맞춰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살짝 트럭이 좀 세게 이렇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압력을 요걸로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트레일러를 묶고 난 다음에 후진하는 게 좀 어려워요. 방법은 있는데, 방법만 알면 되게 쉬운데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옵션이에요. 그리고 백업 카메라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고요. 그리고 자동 주차 브레이킹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센서 껐다 켰다 하는 거, 해저드 스위치, 뭐 이거는 뭐 미끄럼 방지 시스템, 끄는 스위치 있는데 뭐 이거는 건들 필요 거의 없죠. 그리고 뱅앤울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캐치는 기존의 포드 F150 트럭하고 똑같이 이 손잡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거 처음 탄 사람은 내릴 때 곤혹스럽습니다. 어디를 잡아야 문이 열리는지 몰라서.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헤드라이트 시스템 들어가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드라이브 넣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리고 앞에 페달 이렇게 위치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테일게이트 여는 스위치 있고, 이거는 밖에 사이드미러에 보면 조명 장치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최근 출시되는 포드 트럭에 기어 레버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다시 누르면 나오죠. 근데 포드 트럭 중에 앞자리가 3인승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터널 형태가 아니고 이 앞에가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 없고 이 컬럼식 기어가 들어가죠. 지인의 차기 때문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아유. 아무튼 뭐 가죽 시트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돼 있는데 열면 개방감이 엄청 나죠. 네, 뭐 거의 지붕이 다 유리로 바뀝니다. 뭐 열어볼까요? 한번 누르면 반 열리고요. 스위치를 두 번 누르면 이렇게 전부 다 열립니다.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누르면 반만 닫히고, 다시 한번 눌러야 전부 다 닫힙니다. 네. 선바이저에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 포드 트럭은 올릴 때 그냥 시트 밑에를 잡고 이렇게 들리면 다 들립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을 보면 다른 트럭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트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끝나요.
뭐 큰 장치나 이런 것들, 에어컨 뭐 이런 거 실을 때 시트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넓은 곳에 그대로 다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평소에 스토리지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 갖고 다니는 짐은 많이 넣을 순 없죠. 그런데 다른 트럭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큰 짐은 이 바닥 전체에 실을 수 없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스토리지 자체를 또 이렇게 접어서 공간을 이쪽 공간을 넓게 쓰는 트럭도 있습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암레스트에 네, 컵홀더 두 개 들어가 있고 뭐 이거는 조여주는 게 없어요 중간에. 그래서 딱 맞는 컵을 넣어야 안 쓰러집니다. 뒷자리 열선 시트 있고요, 뒤에 송풍구 있고 뒷자리 실내 라이트도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수납 공간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쓸만합니다. 이 신형 모델부터 컵홀더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근데 컵홀더라고 하기에는 좀 모양이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뭐 없는 것보단 낫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고. 네, 애들 있으신 분들은 요런 데 청소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요런 데 이렇게 뭔가 껴놓고 숨겨놓습니다. 초콜릿 껍질, 껌 껍질, 사탕 껍질 이런 거. 네, 그렇다는 거. 그리고 시트백 포켓 들어가 있고 공간은 기존에 비해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전동 조절식 드라이버 사이드, 패신저 사이드 시트가 들어가 있고 업다운, 그리고 뒤에 업다운, 앞, 뒤 조절, 그리고 럼버 소프트, 그리고 이건 등받이 조절,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허리를 더 조여준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소파 같은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포드 트럭의 특징이 시트가 막 푹신푹신하고 안락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약간 단단하고 뭔가 시트가 망가지지 쉽게 망가지지 않은 정도의 텐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너무 물렁거리면 특히 이런 볼스터나 아니면 요 착좌면 이쪽이 상당히 많이 해져가지고 나중에 보기 싫어지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또 다음에 다른 트럭이 있거나 뭐 또 보여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트럭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는 포드 F150 레리엇에 거의 풀 패키지가 들어간, 오프로딩만 빼고 네, 그 정도의 옵션이 들어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K-Man 채널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안녕. 빠이.